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닥파닥TV의 칠뽕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있는 요거 바로 뭔지 아시겠죠? 전복입니다. 오늘은 전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본론부터 말하자면요, 제주도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전복은 완도 양식산입니다. 그리고 자연산 전복은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멸종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진짜 많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산 전복은, 특히 제주 자연산 전복은 굉장히 찾기 힘든 점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파는 전복이 거의 다 완도에서 양식한 전복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찾을까요? 저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전복을 팔고 있음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복을 관련돼서 판매하는 음식점들을 보면요, 제주도에 또 유명하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전복 관련된 그런 음식점을 많이 찾는데, 그 명진전복인가? 거기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김만복김밥이라고 전복김밥으로도 유명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실 어릴 때 전복 양식장을 했습니다. 제가 대략 중학생 때인가 그때 했었는데, 전복 양식을 운영을 했지만 조금 힘든 점이 많았어요. 완도에서는 해상 양식이라고 바다 위에다가 그물망을 띄어서 양식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지상 양식이라고 조금 그 양식장 공간을 이용을 해서 양식을 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양식장 접고 좀 다른 길로 가긴 했는데, 어쨌거나 제주도에서 파는 전복이 대부분 완도 양식인데 불구하고요, 제가 들은 뇌피셜, 여기 시장의 이모님들의 뇌피셜을 따르면, 양식이 완도산이 제주도에 오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오면요, 거의 제주도 지하 해수 안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복들의 식감이나 육질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상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완도 것보다는 뭐 조금 더 부드럽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테스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 시간이 된다면 양식 완도산 전복이랑 제주에서 판매하는 전복이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다신다면 제가 테스트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어디보자. 전복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복 손질할 때 주의사항, 손질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매할 때 참고할 사항 같은 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복을 택배로 주문받을 때 궁금해하는 점이, 야 이거 이길 택배를 받으면 살아있냐? 라는 건데요, 대부분 살아있습니다. 이 전복 밑에 톨 같은 걸 깔고 전복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위 아이스팩을 넣고 해서 보내면요 거의 99%는 살아서 간다고 보면 돼요. 간혹 가다가 전복을 받았는데 전복이 안 움직여요, 온 것 같아요 하면은 이런 볼에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풀어서 짭짜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복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애들이 살살살 풀어져서 좀 깨어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스팩 때문에 그래서 기절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 살아난다고 봐요. 그리고 많이 살아서 도착을 합니다. 최근에는 역시 이 완도 전복 양식의 산지죠, 거기서는 산소 포장 방식을 한다고 해요. 이 팩에다가 해수를 담고 전복을 넣은 다음에 산소를 주입한 다음에 산소 패킹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신선하게 소비자의 집 앞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점점 이 포장 방식이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킹 전복 양식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킹 전복은
이 품질 좋은 참 전복을 서로 교합을 시켜가지고 탄생한 게킹 전복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일반 지금 흔히 먹는 일반 전복과 달리 성장 속도가 무려 1.8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1.8배가 빠르다는 거는 1년 차일 때킹 전복은 대략 거의 2년 차인 성장 속도를 비교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생산 원가가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킹 전복이 이제 유통이 시작되면 저렴한 가격에 전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같은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이 5년 안에 킹전복의 양식을 좀더 확대하고 대중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전복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굳이 안 알려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전복회, 전복구이, 그 다음에 전복죽, 전복을 찜으로 해서도 먹고요. 해물탕에 넣어서도 먹고, 전복 버터구이를 해서도 먹습니다. 뭐 어떻게 먹어든 다 맛있어요, 전복은. 그리고 굉장히 보양식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전복에서 딴 자연산 전복을 임금님 수라상에 바쳤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귀한 전복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은 뭐 판매하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하는 여기서 미자는 미는 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미다 그러면은 1kg에 6마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마트나 수산시장에서 전복을 사실 때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는 마리입니다. 1kg당 기준으로. 여기서 대략 12미에서 13미, 그러니까 1kg에 12개에서 13마리가 들어가는 전복은 4만원에서 45,0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매가 기준입니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시세 같은 거는 해당 업체에 연락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7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올게요. 다음 영상은 전복에 대해서 좀더 부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